안녕하세요. SH 뉴스 이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오늘 SH 뉴스를 주목해주세요. 어느 때보다 알찬 소식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의 9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재난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슬기로운 SH 캠프인데요. 가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재난 상황에 가족 구성원들의 협동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훈련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올 4분기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요. 아동, 청소년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각 수업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으로 구성된 25만원 상당의 재난안전키트를 세대별로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총 4교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가가호호 재난생존교실, 재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가족 응급처치법, 심리적 방역, 재난으로 힘들어지는 우리 마음 돌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사 발전을 함께 고민할 시민주주를 모집합니다. SH 시민주주단은 지난 2019년 10월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창단했는데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사와 주주단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2기에서는 70명을 신규 모집하는데요. SH 시민주주단은 상법에 명시된 주주가 아닌 공사가 별도로 위촉하는 명예주주를 의미하며 무보수로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10월 중으로 최종 70인의 시민주주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공사의 경영 성과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구로구가 매입 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반지하 공간을 구로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로구는 제공된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 운영 및 관리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 협약은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매입 임대주택의 반지하 공간을 지역 주민과 임차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가 추진해온 공간 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구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 사랑방, 어르신 일자리 작업장, 청년 프로젝트 실험실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은평구, 올해 구로구에 이어서 다른 구청들과도 협의를 추진해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SH 미래도시 포럼의 내용을 집대성한 SH 미래서울을 논하다를 출간했습니다. 서울의 역할과 대도시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발족된 SH 미래도시 포럼은 도시 관련 학자, 언론인, 기술정책연구가, 정치인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번 도서는 미래의 도시 스마트시티, 일하는 도시 창업생태계 형성, 상생 도시와 주변 지역 연계, 세계적 도시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등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서울이 미래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SH 미래 서울을 논하다는 서울시 서울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배포됐으며, 시중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 신규구역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 신규구역 6곳인 본동, 금호23,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장이팔 준비위원회의와 지원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준비위는 25% 이상의 주민 동의율로 선정되는 임시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사업 구역 내 사무실을 개소하고 주민 면담 및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과 공사 간 소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사는 구역별 준비위의 사무실 개소 등을 위한 초기 필요 자금과 매월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재개발 정책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SH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비하인드 소식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행복주택과 국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들 잘 체크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SH 생활 만나볼까요? 먼저 국민 임대주택에 대한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민임대주택 75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급은 신규 공급 336세대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공가 422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 공급부터는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선정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가 발생 시 신규로 입주자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과 달리 예비 입주자를 바로 배정해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총 492세대입니다. 일반 공급의 입주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요. 우선 공급 입주 자격은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등 총 24개 분야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청약 신청은 우선 공급 및 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10월 5일 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후순위는 10월 20일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인터넷과 모바일 청약만 실시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10월 29일, 당첨자 발표는 2022년 3월 3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소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총 181세대로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등 14개 지역인데요. 청년에게 가장 많은 87세대가 배정됐고, 신혼부부 계층의 63세대, 고령자 계층의 33세대 등이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관련 입주자 모집 공고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청약 신청은 10월 7일 목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SH콜센터 1600-3456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SH 생활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상. 8월의 SH 뉴스입니다. 한 달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SH 뉴스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저희 두 사람, 앞으로도 애정어린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신호TV 구독자 김중원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기분 좋아지는 청량한 소식이 가득하네요. 다음 달도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도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고요. 기운나는 댓글 감사합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두 번째 영상, 제 40차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속 시원한 공고문 영상인데요. S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공고문이 있지만 내용도 길고 복잡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청신호TV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딱 요약을 해주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댓글로 하늘바라기님도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공고문이네요. 이번에 꼭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청신호TV에서 정보도 얻고 재미도 얻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김원중 하늘바라기님께는 소정의 상품 드릴게요. SH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10월 SH 뉴스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